안녕하십니까. 즈가입니다. 오늘은 하루하루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. 하루하루 사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. 이런 문장을 썼는데, 하루하루, 하루라는 단어가 있지요. 그래서 당연히 띄어서 쓰는 줄 알았지만, 하루하루는 그냥 붙여서 쓰는 한 단어입니다. 명사로 그날 그날의 날, 부사로 하루가 지날 때마다, 즉, 매일매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하루하루는 하루가 한 단어지만 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하루 뛰고 하루,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공부할 거야. 이렇게 쓰는 건 틀리다는 거죠. 붙여 써야 되는 거죠. 한 단어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즉, 하루라는 단어가 있고 하루하루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.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한다는 건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. 계속 하니까 계속 붙여서 써야 된다는 점.